예, 지금이 제 시계로 11시 33분. 예, 저기 펀파크, 뭐, 펭귄이 맞을 겁니다. 펭귄 같이 보여요. 예, 잠깐 이제 걸어서 동문까지 왔습니다. 동문지. 예, 동문지. 잠깐 걸어서 왔다는 얘기는 이제 성이 생각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이게 동문지. 아, 여기 동문지가 아마 그냥 걸어서는 올라올 수 없고, 예, 위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하여간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발판 같은 걸 저걸 뭐 내려줘야 돼야 올라올 수 있다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해서 성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 같네요. 역사 탐방로 대야리 고분금 2.5km? 남문지? 대야리 고분금 2.5km가 여기서 가나? 글쎄요. 네, 관리사 여기가 동문지고 이쪽이 남문이고 이쪽이 서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 탐방로가 갈리네. 가보겠습니다. 오은군 우체통이야 뭐야? 삼년산성 동문 남문 이쪽으로 하면 남문지고 이쪽으로 가야 역사탐방로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 동문지 산성에서 가장 긴 동쪽 성벽의 중앙에 있다. 이건 성벽을 관통하는 수구. 아, 수구가 있다. 수구가 있나요? 다른 곳보다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리을자형으로 돌아야만 통행이 가능한 형태였다. 리을자형 구조는 후대의 것이다. 동문지 인접 성벽 위쪽에 삼국시대의 성이나 여장이 발견되었다. 뭐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막 개축되고 해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밝게 된다는 것은 이제 뭐 수원 화성 정도나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참 보통은 쉽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뿐이죠. 근데 이제 이건 뭐 거의 뭐 뭐야 그저 장군총 스타일의 뭐 그런 걸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 뭐 그렇군요.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가야 할 길이, 이따가 가야 할 길이 여기란 말인가? 표지판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글쎄, 일단, 성벽을 일순한 다음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성벽이 뭐 장쾌하네요. 높이도 뭐 어마어마하고, 뭐. 일단, 압도하는, 그런, 동문지까지 왔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저쪽으로 돌아서 남문지를 향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년산성을 아직 다 보진 못하고 이제 일부를 돌고 있는데, 뭐 우선 이제 이름부터도 좀 그렇고요. 뭔가 좀 박력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그래서 연희성 뭐 이렇게 좀 아담하다고나 할까? 그다음에 뭐 평이한 이런 성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어떤 임팩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 되겠죠. 이제 성을 일순하고도 고분군 가는 길이 따로 없다면 뭐 여기가 맞는 거고 근데 지도상으로는 그냥 남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인식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따가 쉬면서 아까 촬영했던 지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사하죠? 예, 진짜 근사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저쪽이 이제 그 서사면하고 동북사면의 이제 커브가 저쪽 봉우리인 것 같고요. 아이고, 와, 아니, 정면 보이는, 아, 여기도 계속 벽이 있구나. 정면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이제 이쪽에 그 코너인 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서가 이제 그, 잘 보이네. 본읍이요. 읍내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읍에 지금 저 체육관, 아, 저 스테디움하고 그 뒤에 이제 이게 아파트군들이 보이는데, 인구 3만 1,800명이라는데, 이 읍이 저 정도 되면, 읍 위의 지역은 뭐 그냥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읍으로의 집중도가 뭐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기는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한 건지 좀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저쪽에는 이제, 저게 관리사무소구나. 저게 관리사무소고, 저렇게 이제, 아, 여기 보훈사구나. 여기 보훈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주 큰 성은 아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경사가 져서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긴 해도, 한 면을 이렇게 걷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저기 지금 이제 연못이 하나 보이고요. 그렇게 아주 큰 성은 아니다. 지금 저쪽, 저 절 위에가 저 북문지니까, 북문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위치가 낮네요. 저쪽에 저 이제 전망대로 했다가, 여기에서 동문지로 실제로 지금 온 겁니다. 이따가 필요하면은, 얼모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게 동문지로 가는 길인지, 길이 보입니다. 고고고고고. 또 꾸역꾸역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고조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얼추 뭐 한 이제 절반 정도 성벽을 돌았다. 그겁니다. 강릉 김 15경 지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이제 아까 저쪽이 어디 보자 동북쪽 코너였고요.
여기가 이제 남북 코너네. 남북 코너. 이쪽이 이제 대아리 고분군이 있는 모양이네요. 대아리, 온 대아리 고분. 고분군이 여기서 보이나? 지금 현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동쪽 지역에 있다. 600헥타르 1644기 여기를 이제 가봐야 되는데 고분군으로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가봐야죠. 어쨌든 지금 제 생각으로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고 가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 동영상은 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